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비트코인으로. 농담이야. 람보르기니를 하나 뽑아야 돼. 여기서 람보르기니 매장 있을까? 없어.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. 어디 있어? 서울에 와야 돼. 이런 규칙이 발생하죠. 여긴 람보르기니 안 팔지. 기니 피그 팔아, 그냥. 알았어? 여긴 기니 피그, 여긴 람보르기니. 아, 맞잖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이것도 봐. 워너원 공연도 이런 데는 전국 노래 자랑은 오지만, 워너원 공연은 왜 그런 거 보려면 왜 여길 와야 돼? 내가 이제, 너가 말을 해야지. 왜 서울에 와야만 워너원 공연을 볼수 있어? 워너원 공연은 공연 제작비만 몰라도 수십억이 들 거란 말이야. 그러면 몇 명은 와야 돼? 한 10만 명뭐 와야 된단 말이야. 5만 명 와야 돼. 그럼 이런 속초에서는 그게 올 리가 없잖아. 전 시민이 다 와? 막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까지 막 손자가 막 저기 휠체어 밀고서 오고 할아버지인데 인생은 나야 나 하면서 막 따라와? 어? 내 인생은 나야 나 하면서. 그러면서 뭐냐 할아버지가? 원어원 이러면서. 할아버지가. 할아버지 그렇게 보내드리면 안 돼요. 할아버지를 원어원 공연장에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고 보세요. 왜 영어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. 근데 왜 아랍어 같은 거 배울 땐 여기 와요. 여기는 왜 아랍어 학원이 없을까요? 이게 빨리 생각해야 된다니까. 수요가 없다기, 그렇죠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아랍어 학원도 되려면 예를 들면 뭐 수강생이 뭐한 달에 한 1,000명은 있어야 되겠다. 그치? 그러면 뭐 서울 1,000만 명에서 아랍어를 1,000명 정도 배우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8만 명 속초 사는 데서 아랍어를 1,000명이 배우려 한다? 이건 뭔가 수사를 해야죠. 이거 뭔가 국정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. 그지? 이건 IS의 침투다, 이거는. 속초가, 있잖아. 그지? 이슬람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나. 아이고. 야, 알아들었어, 못 알아들었어? 미녀야? 미녀야? 안 돼, 안 돼, 괜찮아. 아이, 뭐 괜찮아, 참. 아이고야, 그래. 여기보다 잠자기 좋은 데가 없어요, 그럼. 애들 웃음소리, 그죠?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. 그 적당한 온도. 또 엄마는 올 리가 없고요, 안쪽 가게. 이건 완전 여러분, 이게 소도와 같은 곳입니다, 소도. 알았어? 주무시다 가세요. 아이고, 내 다음 여름 특강 이럴 때는 저 수면 양말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푹 자라고. 접이식 의자로 바꿔드릴게요. 천장에서 모니터 뜰수 있도록. 라쿠라쿠 제공하겠습니다.